하나 가져가시면 돼요. 어, 네. 감사합니다. 가방 같은 거는 최대한 차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. 이게 냄새가 어쩔 수 없이 배가지고. 보호소 주소는 봉사자에게만 알려주고 있는데요. 얼마 전 보호소 주소를 알던 사람이 능숙하게 차를 끌고 와서 자기가 키우던 말티즈를 울타리 안에 던지고 간 사건이 있었어요. 대형견만 있는 보호소에 말이죠.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. 이 말티즈는 지금 입양 가족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. 소장님이 좀 이따 오셔가지고 뭐지? 치킨. 치킨? 지금 순간만 좀 즐길게요. 힘들 거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. 좋아요. 기다리기 네. 죄송해요. 아니요, 아니요. 밥 먹고 있었어요? 근데 산책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잠깐 대기하시고,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긴 한데, 강아지들이 탈출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. 얘네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하실 때, 저 철장을 꼭 저렇게 안쪽에서 닫아주셔야 돼요. 네. 네. 맞다, 맞다. 너 진짜 웃긴다. 아, 나도 다 아이스크림 먹자. 실례하시는 분들 들어갈게요. 보호소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한 30명의 감자님들을 모아가지고 평소에 막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봉사 인원이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오늘 감자님들을 모아서 주말에 한 번에 다 처리하려고 이렇게 왔고, 지금 막 실내 견사하는 분들 있고 대형견 견주시거나 강아지 반려해보신 분들, 좀 짬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산책하시는 분들도 모아가지고 오늘 애들 산책도 좀 엄청 원없이 시켜주려고 합니다. 저희가 저번에 다자회 진행하고 1,000만 원이 넘게 후원을 했는데 그 1,000만 원 후원한 거를 거의 2-3일 만에 다 썼을 거예요. 애들 아프기도 하고 이 보호소에 공간이 없어서 위탁처에 있는 애들도 있고 병원비가 밀린 게 엄청 많아가지고 저희가 후원한 걸로 뭔가 애들 더 풍족하게 놀거나 먹거나 하지도 못했어요. 얘네가 너무 웃겨. 왜 어딜 안 가고 이렇게. 나 너무 가까이 지키는 거 아니지? 아니야. 소장님이 여기 있는 개만큼 돌보시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방치견 막 공장에서 묶어놓고 키우는 애들 다 밥 주고 계시거든? 먹을 게 너무 부족해. 조공에서 감자님들이 이 봉사 영상에다 댓글을 달면은 댓글 하나당 3,000원 상당의 애들 먹을 거를 보호소로 다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감자님들이 조공에서 먹여봤던 것 중에 이거 진짜 잘 먹는다 하는 거 아니면은 조공에서 뭐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던가 조공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댓글로 아무거나 달아주시면은 댓글 하나당 3,000원 상당의 먹을 거를 여기 별댕댕 보호소에다 기부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. 하나 둘 셋 조공 감사합니다. 이거 하나 먹여볼까? 제가 강아지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이지케어라고 조공에서 나오는 영양제가 들어있는 추르 같은 간식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강아지 먹어도 되고 고양이들 먹어도 되고 하는 제품이어서. 추르를 안 먹은 거 아니야? 새는 무슨 안 먹는 게 있어요? 추르를 먹어본 적이 없나 봐. 어머, 손에 묻히다 먹네. 아, 이렇게 얘가 스틱을 많이 먹어. 안 먹어, 고양이. 어, 내가 너무 고양이처럼 좋다. 역시 강주 집사가. 아이고, 잘 먹네. 아니, 애들이 사람이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. 미안해. 왜 이렇게 신났어? 신난 거 아니야? 신난 거 아니에요? 무서운 거 같아. 무서운 거야? 너 힘 진짜 세다. 찍을 수 있어요? 아니 밑에 공장에도 애가 있어. 난리야 난리야. 뛰어나왔어. 갑자기 착해져서 따라오는데? 들어가자. 우리 갈 건데?
아니야,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일부러 가만히 있어. 네가 못 가는 건 네가 날 협박해서야. 빙글빙글 돌아봐 거꾸로. 여유가 잘한다. 앉아서 하네. 아까는 안 입겠다. 혼자 귀여운 거 입고 있어. 좋아하는데? 귀신! 앙팡이 겁나 귀여워. 아, 미친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좀 허접해요. 아니 이게 너, 아니야, 너무 귀여운데요? 고양이한테 물어 뜯겨가지고. 와 너무 귀여워. 혼자님이 주셨어. 너무 바보같아. 진짜 귀엽지? 이거를 이 소매에 넣고 있었어 계속. 아우. 지민님 저번에 쫄탱이들 견사 봤어요? 못 봤어요. 어, 미치겠다.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. 아, 어. 네가 여기서 앉아. 여기 맛집이네. 앉아. 서혜민 둘 다. 본인이 강아지가 되어. 왜 얘만 다리 길래 얘? 혓바닥 나오네, 내가 금방이? 사람. 짠. 어떻게 내려가든지 찍어주시면. 다들 그늘에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이제 만약에 후원에 관심 있는 감자님 분들은 먹을 게 늘 부족하대요. 대형견 큰 사료 포대? 그런 거 위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호소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강아지 옷이나 하네스나 뭐 작은 간식류 이런 건 소장님이 바빠서 못 먹이니까 그냥 사료를 후원하거나 이 보호소의 유지 비용을 위해서 이제 금액적으로 후원하거나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